아니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그 엄청난 탐정이신 유튜버 카르큘라님께서 우리가 있는 단톡방에다가 그분이 압구정 시골지님 대전의 땅 50%가 압구정 시골지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23살 때 정말 보잘것없는 벤처기업에 들어갔었는데 1년 만에 제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 대표이사는 작년에 보니까 4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국내로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지. 나랑 정말 벤처를 같이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 저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8년 정도 운영을 했고 10년 동안의 매출액은 한 3,400억 정도? 물론 뭐 내가 번 돈은 많진 않지만 그 회사의 모든 권한을 다 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자동차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은퇴했습니다. 나이 36세.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지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지이야. 저는 지금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카레이지 히피스 2호점에 출근을 했고요. 제가 오픈한 1호점하고 2호점은 오토로 운영이 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2호점의 오픈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저는 자동차 유튜버고 제가 운영하는 일반 카페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그리고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테마로 한 카페를 열고 싶고자 하신 분들이 요새 들어 굉장히 많이 전국에 자동차 카페라는 이름으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론 초창기 때까지 합치면 5년 동안 이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전 유성의 한 군데 그리고 동학사의 한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한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카페에 대한 창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이 공간이 어떻게 시작한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우 날씨 좋다. 어 뭐야 유튜브각? 유튜브각이야 이거? 뭐야 너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잖아. 이 정도의 시간을 나한테 할애해 준다고? 너무 고맙네. 잘 가. 이게 물론 전국적으로 요즘 많이 생기는 이 자동차 카페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두 개의 지점까지 직영점으로 늘어난 이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히피스 1호점과 2호점은 초창기 때 이렇게 시작했던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한 5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제 나름으로는 자동차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약간의 그런 성취감을 얻고자 국내에 있는 희귀 클래식카와 슈퍼카들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모으면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차량이 한 15대 정도로 늘어나자 더 이상 창고에 박아둘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창고에 넣어놨고 야 이거를 그러면 내가 좀 도심 속에 땅을 얻어가지고 차고지로 좀 쓰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면서 차를 닦고 쓸면은 좀 차량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 4년 전쯤에 그 굉장히 그 한 40평 정도 예전에는 히피스라 그래가지고 상가 한 40평짜리를 집처럼 꾸며놓고 이런 놀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아놓은 차량들을 깔아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소문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찾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 차량을 다 오픈을 시켜 드렸고 그렇게 멀리서 놀러 오신 분들이 차량을 탑승해 보고 구경하고 체험하고 가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떤 구독자 한 분께서 아 여긴 근처에 커피숍도 없고 목이 너무 마르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요 자그마한 음료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라고 시작된 것이 한 4년 전에 히피스 테스트 베드의 매장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굉장히 운영이 잘 됐고 저는 결심을 하게 되죠. 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만 받았지 돌려주질 못했다. 자동차가 나의 소유지만 이 차량을 누군가는 만지고 가까이 가고 탑승해보고 싶어 할 텐데 그러한 니즈를 좀 풀어주자. 내가 그 정도는 감수를 하자. 그래서 테스트 매장이 생긴 지 6개월 만에 대전 유성의 시내 쪽으로 한 300평 정도 되는 매장에 차량 한 15대 정도를 전시를 해놓고 그때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말고 많은 분들이 좋은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음료도 마시고 차량도 전부 다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시점에 의해서 최초로 1호점이 생긴 거고요.
그 후에 차량 수집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또 한 15대가 찼어. 그래서 이걸 세울 곳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동안 수집해온 클래식카드를 체험할 수 있게 오픈을 해놓고 2호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대로 된 자동차 카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진짜 자동차에 미친 또라이 아니면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 7년 전부터 제 사비를 털어서 서울과 부산에는 모터쇼가 있지만 충청권, 대전에는 모터쇼가 없다. 우리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산이나 대전 모터쇼로 가려면 어린 나이에도 적지 않은 차비와 식비와 입장료들을 투자를 해서 그 좋은 차들을 보러 가야 하는데 이럴 거면 내가 대전에 모터쇼를 한번 시작해보자. 올해 개최를 하면 한 7년차가 되는 그런 자동차 모터쇼도 하고 있고 그동안 정말 본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버는 돈의 90%를 투자해가지고 주구장창 차만 사모아가지고 차가 한 30대, 40대 정도가 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제 최종적인 목표는 물론 내가 하기 싫은 본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려가지고 차량도 100대까지 수집을 해서 대전에 모든 사람들이 타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자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한 개로 다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카페라고 불리는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은 처음에 뭐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리고 뭐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장이 하나씩 늘려나가는 도중이고 지금 현재 3호점, 4호점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3호점, 4호점까지 깔릴 수 있는 차량은 전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공간이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전국에서 좀 떠올랐거든요. 물론 제가 뭐 서울에 있는 피치스에 비빌 건 안 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중간에 투자 문의도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뭐 어디에 땅이 한 1000평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카페하고 이렇게 땅하고 건물을 지을 테니까 차만 깔아주면은 제가 히피스 뭐 3호점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4호점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제가 얼마의 현금이 있는데 제가 이걸 투자하면은 뭐 3호점을 운영 권한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전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동업의 무서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부 다 거절을 진행했고 지금은 소소하게 제 힘으로 매장을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본업에서 엄청난 권한들을 포기한 채 작년 4월에 완벽히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고 뭐 몇백억을 벌고 은퇴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도박, 마약, 여자만 안 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심의 요소는 내가 그동안 자동차 문화 발전과 이 자동차 쪽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를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본업에 계속 매달려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 인생이 아쉬웠거든요. 저는 나이 30에 은퇴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결국에는 36살이 돼서 은퇴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야 네가 돈이 그렇게 이렇게 많으니까 네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요게 가장 궁금하실 거고 두 번째는 아 그러면 방송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잘 된다고 소문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정말 주말이나 공휴일만 되면 진짜 서서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자동차 이 카페를 말리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의 저의 계획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네가 금수저냐라는 질문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직업군인이었고 아버지의 그때 재산 상황을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대방동에 한 2억 7천 정도인가 한 아파트가 하나 있으셨고요. 거기까지가 우리 가족 재산의 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후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굉장히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됐지만 저는 절대 금수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 과연 이거가 돈이 벌립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1호점을 오픈했을 때 공간도 굉장히 시내급에 굉장히 넓고 차량 대수도 많고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서 저는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았어요. 물론 돈을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공간이 오픈하기 전날에 행사식으로 모터쇼도 개최를 해서 수천 명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주말에
딱 오픈을 했는데 그때 얼마 팔았지? 50만 원을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숨만 쉬어도 거의 2천 몇백만 원이 나가는 매장인데 50만 원을 팔았고 그 뒤에 그 공간을 좀 이쁘게 꾸미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2년 동안 발전을 해서 1호점의 매출은 배달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플레이스에서만 한 5억 8천 정도를 연 하고 있고요. 1호점이 생기고 2호점이 1년 뒤에 생기고 나서 여기는 지금 오픈과 동시에 한 6개월째 또이또이를 유지 중입니다. 여기는 한 6개월 동안 1억 한 1000에서 2000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야, 씨, 그래도 씨, 카페가 1년에 두 개의 매장을 합쳐가지고 거의 6, 7억 정도의 매출이 나는데 왜 돈을 못 번다는 것이냐. 물론 제가 차량을 다 뺀 상태로 이 정도 규모의 카페를 운영해서 6, 7억을 벌었다면 1년에 한 3, 4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차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1호점을 오픈을 했다면 뭐 인테리어, 그리고 보증금, 그리고 직기 사는 비용, 그리고 자동차를 사 모으는 비용을 다 합치면 거의 한 20억 정도에 오픈할 수 있는 비용이 들었을 거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한 17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버는 돈의 90%를 투자해서 차량에 전부 다 투자해서 차량을 모아놨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고 사고 유지하는 비용은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겠지만 저는 지금 처음 오픈했을 때 1년 차에는 마이너스 한 700만 원 정도 를 계속 메꿨었고 그때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벌이가 쏠쏠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차 3년차에는 그 적자폭이 매년 매출이 30%씩 상승을 하는 공식이 정해짐에 따라서 거의 뭐 또이또이로 운영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는 조금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유지비에는 파손에 대한 비용을 절대 받지 않고 차량의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유지비에 넣었고 차량이 감가되는 그런 것들 차량 관리에 관한 것들도 유지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1, 2, 5점은 올해부터는 순이익률로 돌아서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륙하기까지에는 한 2년 3년간의 적자폭을 계속 메꾸는 노력이 필요했죠. 근데 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차들 그냥 팔고 외국 가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계속 이 공간을 적자를 보면서 유지를 했느냐. 첫 번째는 작년 4월까지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업에서 번 돈으로 그런 것들을 메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작년 4월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매달 한 7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계속 메꿔나가면서 이 공간을 유지한다는 게. 그런데 왜 이 공간을 제가 유지를 하고 있느냐. 저는 자동차 유튜버로 구독자를 십몇만 명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플랫폼들을 다 모아봤을 때는 30만 명 정도의 자동차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렇게 사 모았고 자동차에 미친놈이 이런 공간을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그만뒀어. 그러면 어떤 또라이가 저도 이렇게 포기했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자동차 문화 발전을 시키겠다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의 이 마이너스 적자폭은 어떻게 메꿨느냐. 제가 본업에서 은퇴를 한 것뿐이지 은퇴를 할 때 다짐을 했던 게 있습니다. 자동차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물론 뭐 중고차나 뭐 신차 리스 쪽의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좋아함으로써 파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익을 좀 얻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올해 한 1월부터 시작한 그동안 모아왔던 차량들을 방송용 소품으로 대여를 하거나 행사장에 대여를 하는 그 사업으로 지금 한 4개월 만에 한 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 사업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반비만 빼면 순이익률입니다. 그래서 한 90%의 순이익률을 올리면서 한 4개월 만에 한 4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6월, 7월까지도 지금 예약이 다 차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합친 매출이고 그거 덕분에 지금 계속 여기가 적자가 나는데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도 한 2,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여기를 운영하고 꾸몄더니 올해부터는 순이익률로 좀 돌아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자동차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이제 순이익률로 돌아서서 좋다며. 이게 결코요 차량 한두 대만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대전에 이런 공간이 생기고 뭐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제가 떼돈을 벌 줄 알고 시작했던 뭐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에 한 20억 정도를 들였던 그 카페는 1년도 못 버티고 지금 정리를 진행하는 도중이고
대전에 저를 조금 모방해서 생겼던 그 카페는 그 공간은 지금 뭐 3개월, 4개월도 안 돼서 지금 폐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유지비와 적자폭이 들어간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딱 차려가지고 차량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차쟁이들이 환장해가지고 막 찾아올 거야 라고 고민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공간은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매니아층만으로는 운영이 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특색이 있는 매장을 만들 때 매니아층만 찾아오는 매장을 만들면 언젠가는 매출에 대한 상승도 없고 그 인원들이 끊기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는 두 군데 다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게끔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80-90% 정도가 방송에서 찾아보고 여기 이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정말 매니아층을 가진 손님들 한 20% 정도가 저희들의 매출을 책임져 주고 있고 그의 증거가 되는 건 1년차부터 2년차, 3년차까지 매년 매달의 매출이 30%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순이익이 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를 다른 공간을 더 오픈을 하고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려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내가 차를 너무 사랑하고 자동차 문화를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지트 정도의 운영이야. 마음을 비우고 나는 시작을 할 거야. 나는 이걸 정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저는 쌍지 들고 환영을 합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카밋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자동차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와 다수로 모여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나누고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그 정도의 공간은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너는 하면서 왜 추천을 안 했냐? 제가 적자를 정말 2-3년 동안 계속 봤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이게 정말 차가 없는 상태에서 오픈을 한다면 수십억의 돈들이 들여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차에 미친놈 아니라면 어떤 놈이 그거 다 팔고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떠가지고 해변 보이는 바닷가 앞에서 미녀들 끼고 큰 평생을 살지 누가 저처럼 이렇게 궁상맞게 살겠습니까? 네 번째가 앞으로의 계획이요.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3호점, 4호점, 거의 5호점까지 직영으로 할 생각도 있지만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신 분이 혹시나 정말 차에 미치셔가지고 뭐 이런 공간을 운영해 보고 싶다 그러면 차량을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도 최소 3호점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5호점이 적당한 매출로 제대로 돌아갔을 때 그 매년 매출의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매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통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계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천상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고 자동차 유튜버로서 자동차 인플루언서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